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강궁원입니다. 연세대학교와 미국에 있는 메릴랜드 대학에서 물리학을 공부했습니다. 오랫동안 블랙홀과 중력파에 대한 연구를 하며 시공간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하는 소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론성 이론은 너무도 유명해서 누구나 들어보셨을 것이고 한 번쯤은 공부해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어느 판사님으로부터 상대론을 공부해보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학습을 도와드린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학적인 장벽과 어려운 면이 있어 쉽게 이해할 수 있지는 않은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카오스 재단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강연을 기획한다고 해서 매우 기뻤고 이렇게 강연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일반 상대로는 최근 중력파 검출, 블랙홀 직접 관측과 같은 역사적인 과학적 성취가 있었고 국내에도 그동안 기반이 쌓여서 전문가에 의한 일반인을 위한 일반 상대론 강연이 시의적절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총 11번의 강연 중 전반부는 특수 상대론과 일반 상대론 기초를 다룰 것입니다. 후반부는 일반 상대론으로 이해할 수 있는 블랙홀, 중성자별, 중력파, 우주론 등을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론의 철학적 기반도 살펴보고 호킹 복사, 양자 중력 등 미해결의 문제들도 소개합니다. 가능하면 쉽게 개념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했고 알찬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상대성 이론 카오스 강연에 반가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1강은 상대성 이론 개론입니다. 먼저 아인슈타인 이전에 시공간과 중력에 대해 어떠한 생각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기초 개념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관성계란 무엇이고 갈릴레오의 상대성 원리란 무엇인지 정리하고자 합니다. 상대성 이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성 이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일반 상대성 이론인데 이것은 아인슈타인이 1915년 제시한 중력에 대한 기하학적인 이론입니다. 여기서 기하학적인 중력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무슨 말인가 하면 공간에 물체가 놓여져 있다고 하죠. 그러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각 물체의 주위에 공간이 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휘어진 공간에 놓여있는 이 물체의 운동은 시공간에 휘어진 정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움직이냐 하면 두 물체가 서로에게 향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휘어진 시공간이 물체의 이동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뉴턴이 생각했던 두 물체가 서로 잡아당겨서 가까워지는 그런 중력 이론의 본질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일반 상대론은, 즉 상대성 이론은 물체와 시공간의 상호작용으로 중력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중력과 이 시공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 두 개념에 대해서 아인슈타인 이전에 우리 인류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력에 있어서 핵심적인 질문은 바로 물체가 왜 떨어지는가 하는 것일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뉴턴 이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에서는 물체가 떨어지는 이유를 중심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여기서 중심이라 함은 지구를 말합니다. 깃털같이 가벼우면 중심으로 돌아가는 성질이 약할 것이고 돌같이 무거운 물체는 중심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강할 것입니다. 따라서 무거운 돌이 가벼운 깃털보다 훨씬 빠르게 낙하를 할 거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하늘에 보면 별이 있는데 그 별은 떨어지지 않죠. 지구 중심으로. 또 태양도 떨어지지 않고 달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원운동을 하고 있죠. 이런 문제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중력의 법칙을 우리 세계를 둘로 나눠서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구 중심의 지상계로 나누고 또 하나는 저 하늘을 관장하는
천상계의 법칙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 경계선은 우리가 보는 저 달 정도가 그 경계선으로 봐서 지상계에서는 중심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로 물체가 떨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천상계에서는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이 원운동이라고 봤습니다. 자연스러운 운동이기 때문에 영원히 지속하는 운동이어서 천상계에 있는 모든 물체는 원운동을 한다는 것이었죠.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에 대해서 뉴턴은 사과나무 아래에서 생각해 봅니다. 사과가 떨어질 때 저 사과의 낙하를 관장하는 법칙과 달의 운동을 관장하는 법칙이 다르다는 것은 뉴턴에게는 굉장히 불만족스러웠습니다. 따라서 저 사과와 달을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지구와 그다음에 사과 혹은 지구와 달 이렇게 두 개의 물체로 봤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큰 검은 물체를 지구라고 한다 그러면 사과는 좀 가까이 있는 거였고 달은 좀 멀리 있는 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에 보면 가까이 있는 물체에 적용되는 자연 법칙과 멀리 있는 물체에 적용되는 자연 법칙이 다르다는 것은 그 중간에 가운데 그러면 어떤 것이 관장을 하길래 법칙이 갑자기 바뀌어질 것인가? 자연스럽지 않죠? 그래서 뉴턴은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두 개의 질량을 가진 물체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발생하는데 그 힘의 크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각각의 질량에 비례하는 크기의 인력이 발생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에 보는 것처럼 사과의 낙하 문제도 해결하고 그 다음에 달의 원운동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법칙으로 이 만유인력 법칙을 제시를 한 것이죠. 실제적인 이런 힘을 받을 때 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뉴턴의 운동 제2법칙에 따릅니다. 즉 힘을 어떤 물체에 가하면 그 물체의 속도가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질량에다가 속도의 변화량인 가속도를 곱한 것이 그 물체에 미치는 힘하고 같게 되도록 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뉴턴은 이와 같이 운동 법칙과 중력에 대한 만유인력 법칙을 결합을 해서 태양계의 운동, 지구상에서의 물체의 운동, 천체가 만들어지는 형성 과정, 천체의 진화, 운동, 그 다음에 은하계 이런 등등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천체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뉴턴이 이걸 다 한 것은 아니고 뉴턴의 이런 중력 이론에 기반해서 과학자들이 잘 적용시켜서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뉴턴의 중력 이론은 아직 설명하지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성자 별이라든가 블랙홀 혹은 팽창하는 우주 그다음에 최근에 소위 양자 중력 이런 것들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중력 이론은 크게 고전 중력 이론과 양자 중력 이론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고전 중력 이론에는 뉴턴 중력과 일반 상대성 이론이 있습니다. 현재 우주에서의 중력 현상을 잘 기술하는 이론은 뉴턴 중력 이론보다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 더 맞습니다. 우리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 중력 현상을 관장하는 그런 이론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물체는 양자역학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게 양자 물리입니다. 따라서 일반 상대론도 이런 양자역학적인 물체의 행동과 모순이 없어야 됩니다. 이 양자 중력은 이번 합동 강연의 마지막 시간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아인슈타인 이전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는 뉴턴이 제일 정제된 생각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절대적인 시공간 개념이라는 것이죠. 이 절대적인 시공간 개념은 프린키피아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 프린키피아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간략히 얘기해 보면 절대 공간은 외부의 어느 것과도 관계하지 않고 항상 동일하고
움직일 수 없는 것으로 남는다. 또한 절대적인 시간은 외부의 그 어느 것과도 관계하지 않고 균열하게 흐른다. 이렇게 시공간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대 시공간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공간은 연속적이고 균질하며 어느 특정한 방향이 없고 경계가 없이 무한하고 그다음에 편편한 3차원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시간 또한 연속적이며 2차원의 균일한 흐름이고 엄정한 흐름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히 지속하는 흐름이라는 것이고 또한 모든 관측자에게 동일하게 흐른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은 서로 독립적이고 절대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공간하고 시간은 한 가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공간상에서 물체는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흐름만 가능하지 미래에서 과거로 흘러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뉴턴의 절대 시공간의 개념에서는 시간이 어떤 한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공간은 방향성이 없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시공간의 개념이 이 시간과 공간에 모두 어떤 무거운 물체가 출현하더라도 기본적인 성질이 여전히 똑같다는 것입니다. 즉, 물질의 출현에는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뉴턴의 절대 시공간의 개념에서는 이 시공간하고 중력 현상하고는 전혀 아무 관계도 없다는 것입니다. 즉, 시공간은 질량을 가진 물체의 중력 현상에 기본 무대만 제공한다는 것이죠. 그 둘 사이는 아무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죠. 이제 이 시간과 공간에 아인슈타인이 이전에 가졌던 기본 개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을 보면 가운데에 태양이 정지해 있고 그 주위로 여러 개의 행성이 궤도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공간이라 하면 저런 물체들이 놓여있는 영역 혹은 그 자리를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림을 보면은 점선으로 정육명체를 그려놨는데 행성이나 태양이 그 물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놓여있는 저 영역이 우리가 바로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 공간상의 한 점은 소위 우리가 위치라고 하는 것인데 저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세 개의 양이 필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좌표라고 하고 X값, Y값, G값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는 우리가 사는 공간이 3차원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턴은 이런 공간에 대해서 좀 더 엄밀하게 몇 가지 질문들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간상에 있는 두 점 사이는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을 것인가? 불연속적일 것인가? 연속적이 되겠죠. 또 다른 질문으로서는 공간 안에 모든 영역이 균일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다른 영역은 이 영역과 다른 성질을 갖고 있는 그런 불균일한 공간인가 또는 저 경계면이 무한히 뻗어나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 공간은 유한할 것인가 또 한 가지는 맨 밑에 있는 2차원 평면처럼 편편한 그런 공간일 것인가 아니면 가운데 있는 것처럼 삼각형의 내각을 합했을 때 180도보다 작은 저런 말한장 같은 공유를, 즉 음의 공유를 가졌다고 합니다. 저런 공간일 것인가? 아니면 구면처럼 양의 공유를 가진 공간일 것인가? 즉 우리가 사는 공간이 휘어진 공간일까? 아니면 편편한 공간일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는 공간이 직선처럼 1차원인가? 아니면 평면처럼 2차원인가? 아니면 우리가 모르지만 4차원 공간인가? 그런 질문이 있고 마지막으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저런 공간에 어떤 물체가 출현을 하면 이 공간이 영향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그 물체의 출현과 아무 상관없이 여전히 같은 성질을 유지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시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행성이 계속 위치를 바꿔가고 있죠. 요거를 좀 끊어서 보면 저 빨간 점이 이 공간 안에 화성이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화성은 잠시 후에 궤도 운동을 해서 가운데 쪽으로 이동을 했죠.
그 다음에 화성이 더 이동을 해서 왼쪽에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공간은 물체하고 무관한 그 물체가 놓여 있는 영역 혹은 자리라고 했죠. 물체가 없으면 이게 공간일 겁니다. 물체를 제거한 공간은 모두 다 동일해 보이는데 과연 이 네 개의 공간이 동일한 것일까요? 아니면 네 개의 공간을 좀 구분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단일 철로의 오른쪽으로 달리고 있는 기차를 보여줍니다. 오른쪽으로 달리고 있을 때 반대편에서 또 다른 기차가 달려온다고 해보죠. 그러면 중간에서 충돌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차가 어제 이 지점을 지났고 오른쪽에 있는 기차가 오늘 이 지점에 지났다고 하면 그러면 두 기차는 충돌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가운데 어떤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어제의 공간과 오늘의 공간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공간이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 공간인 것이죠. 그림에 보는 것 같이 네 개의 공간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시간이라는 양을 도입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시간값을 부여를 해서 다른 시간값을 갖는 저 공간은 다른 공간이라고 보자는 것이죠. 이렇게 전에 도입했던 공간의 한 점을 위치를 표시하는 공간 좌표와 어느 시각에 있는 공간이라를 표시하는 시간 좌표를 합해서 우리는 시공간의 한 점을 소위 사건으로 표시합니다. 공간의 위치가 같은 것이라 하더라도 시간값이 다르면 그거는 서로 다른 사건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위치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이 같은 시각에 발생한 사건이면 그거는 우리가 동시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사는 시공간은 사건으로 이루어진 4차원 연속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건 하나를 표시하기 위해서 4개의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4차원 시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4차원 시공간을 그림으로 간략히 표시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소위 시공간 도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과 같이 각각의 공간이 서로 다른 시각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과 시간을 한꺼번에 표시하고 싶은데 우리가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최대는 3차원이죠. 근데 시간까지 포함을 하면 서로 4개의 차원을 갖기 때문에 이거를 다 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 방법으로 저 공간의 3차원을 2차원으로 좀 간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T2와 T3의 공간도 이렇게 2차원 면으로 좀 간주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 시간을 또 그려서 3차원에서 시간과 공간을 같이 표시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공간 도표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공간을 3차원 공간에 그림을 보면은 맨 밑에 평면이죠. 그때 공간을 우리가 어떤 시각 T에서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 사건들이죠. 그래서 동시에 발생한 사건들을 모아놓으면 3차원 공간이 될 것이고 이 공간을 저 그림처럼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는 것이 시간의 흐름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 그림처럼 시공간 전체를 하나의 그림으로 표시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시공간 도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공간 상에서 어떤 물체가 저기 빨간 선으로 표시한 것처럼 맨 밑에 오른쪽에 있다가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시간도 흐르고 위치도 변하게 되죠. 그러다가 왼쪽에서 멈추고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시공간 상에서 어떤 움직이는 모습을 표시한 것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세계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공간 상의 한 점은 우리가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은 위치와 시각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게 됩니다. 시간에 대한 정보를 보통 타임의 약자인 T라고 표시를 하고 공간은 X, Y, G 이 세 개의 양을 주어서 공간 좌표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T와 X를 구분하지 않고 T를 인덱스를 사용해서 X에 0, 0, 그 다음에 X를 X1, Y를 X2, G
G를 X3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 이 네 개의 양을 다 쓰지 않고 mu라는 기호를 써서 mu 값이 0, 1, 2, 3을 갖도록 약속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건을 표시할 때 XMU로 많이 표시를 합니다. 앞으로 일반 상대론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요약을 해두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시공간 얘기하는 것은 뉴턴의 절대 시공간에 대한 기본 개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공간 도표를 우리 실생활에 아주 잘 이용한 예를 보여주는 겁니다. 1885년 파리에서 리옹으로 가는 기차 시간표를 시공간 도표를 이용해서 표시를 한 겁니다.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위에가 파리가 되고 맨 밑이 리옹역이 됩니다. 세로축이 공간축이 되는 것이고 가로축이 시간의 흐름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기차의 움직임을 여러 개의 직선으로 표시할 수가 있는데 파리에서 리옹으로 가는 것을 보면 위 왼쪽에서 대각선으로 오른쪽으로 쭉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저게 바로 기차의 세계선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중간쯤에 보면 직선이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위치가 변하지 않고 시간만 흐른다는 뜻이 될 텐데 다른 말로 하면 기차역에서 좀 쉬는 것이죠. 이제 몇 가지 경우에 대해서 세계선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빨간색 사람이 정지해 있고 초록색 사람이 직선 방향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경우에 빨간색 사람은 위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위치값을 X로 표시하면 계속 같은 값인 0을 가집니다. 반면에 시간은 계속 흐르겠죠. 그래서 시간을 T로 표시하면 0, 1, 2, 3 이와 같이 계속 흐르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저 초록색 사람의 사건으로 봤을 때 위치를 표시하면 시간이 흐를 뿐만 아니라 위치도 그 시간에 따라서 계속 0, 0.5, 1.0, 1.5 이와 같이 변하겠죠. 이 위치 값을 x라고 표시하면 일정한 속도로 가기 때문에 속도에다 시간을 곱한 것이 될 겁니다. 가로축을 x라고 표시를 하고 세로축을 시간의 흐름 t라고 표시하면 저 세계선은 이와 같이 될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 사람의 세계선은 위치가 계속 같은 값을 유지하면서 시간만 흐르고 초록색 사람의 세계선은 시간이 흐르면서 위치값 x가 일정한 속도로 갈 경우에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한 이런 직선이 되겠죠. 이번에는 등가속 운동에 해당되는 세계선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점을 보시면 어떤 속도를 가지고 오른쪽으로 직선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 그 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계속 증가한다고 합시다. 근데 그 증가율이 계속 일정하면 이거를 우리가 등가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치가 계속 변하는데 그거를 표시해보면 어떤 초기 위치인 x0에다가 2분의 1의 가속도 곱하기 시간의 제곱이 됩니다. 이거는 등가속 운동에 대해서 위치가 저렇게 변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거를 세계선으로 한번 표시해보죠. 그러면 아까처럼 가로축을 위치, 공간축으로 보고 세로축을 시간으로 보면 그림처럼 시간에 대한 제곱이니까 굉장히 빠르게 위치가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점이 아니라 길이 L을 갖는 막대가 막대의 길이 방향으로 등가속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 막대의 세계선은 어떻게 표시가 될까요? 이게 답입니다. 즉, 시간이 제로인 그 시각의 막대 위치를 보면 막대 왼쪽 끝이 그림의 X축상에 0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막대의 오른쪽 끝 보면은 X의 어떤 값을 갖겠죠. 그래서 맨 밑에 있는 까만 선이 시각 제로에서 보는 막대가 되겠죠. 막대를 이루는 사건이 될 겁니다. 이 막대는 가속 운동을 하게 되면 점점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것이고 세로축으로 시간에 가면서 그림처럼 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 막대의 세계에서는 그림처럼 표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빛의 경로에 대해서 한번 세계선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경로는 사실은 빛의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아까 다뤘던
등속도에 대한 세계선하고 같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빛을 세 개의 점으로 표시했습니다. 저 빛의 처음 위치가 맨 앞에 있는 빛은 1, 그 다음은 0, 그 다음은 마이너스 2라는 저런 공간 좌표 값을 갖는다고 보죠. 근데 이런 빛이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세계선은 시공간 도표에서 보면은 처음에 위치가 맨 앞에 있는 빛은 1, 그 다음은 0, 그 다음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직선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x라는 값을 보면 시간에다가 빛의 속도 c를 곱한 거, 그 다음에 초기의 위치가 뭐냐에 따라서 더하기 x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t가 0일 때 ct는 0이 될 테니까 x값은 x0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x0가 1, 0, 마이너스 2 서로 다른 값을 갖고, 그렇지만 속도가 동일하게 다 같은 빛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같겠죠. 그래서 세계선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새로 시간축의 척도를 약간 좀 다르게 해서 세계선이 어떻게 표시하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세로축의 척도가 그냥 시간 t로 표시됐죠. 그 다음에 가로축은 x가 됩니다. 그럼 빛의 속도가 c로 표시된다 그러면 x가 속도 곱하기 시간이니까 ct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여기에 빨간 화살표처럼 저런 직선으로 세계선이 표시가 되겠죠. 이 빛의 세계선을 이번에는 세로축의 시간을 t로 표시하지 않고 여기 그림에서처럼 빛의 속도 c를 곱한 c 곱하기 t 이렇게 표시를 해보죠. 그거를 t 틸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빛의 세계선은 어떻게 표시가 될까요? c 곱하기 t가 될 테니까 x가 그냥 t 틸드입니다. 즉 t 틸드하고 x를 보면 기울기가 1입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1인 45도 선이 바로 세계선이 되겠죠. 그래서 척도를 다르게 하면 세계선이 위치하는 것이 달라지는 걸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저 빛의 경로를 시공간 도표에서 항상 45도로 표시하는데 시간을 저렇게 속도까지 포함한 척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평면상의 원에서 빛을 안쪽으로 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와 같이 빛이 계속 반경이 줄어들면서 한 점에 모였다가 다시 바깥으로 퍼져나가겠죠. 빛이 평면에서 원상에 있을 때 빛의 시간에 따른 변화입니다. 이와 같은 평면에서의 빛의 경우는 세로축을 시간으로 표시하고 가로를 X하고 Y로 표시해서 평면으로 표시하면 이 빛의 세계선은 이와 같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모양이 마치 원뿔과 같아요. 우리는 이 빛의 경로를 광뿔이라고 혹은 라이트 콘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이 광뿔은 휘어진 시공간의 성질을 표현할 때 굉장히 잘 이용을 할 겁니다. 지금까지 시공간 도표와 그 다음에 세계선에 대해서 몇 가지 경우를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이 개념과 그림이 무척 익숙해지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물체를 볼 때 그 인지하는 것이 실제로는 어떤 방식으로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에 오른쪽으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V라는 속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막대를 한번 살펴보죠. 그러면 저 막대가 놓여 있는 자리가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막대를 임의적으로 좀 분리해서 보죠. 저 막대를 4등분해서 맨 왼쪽을 빨간색, 그 다음은 초록색, 그 다음은 파랑색, 그 다음은 보라색 이렇게 표시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 막대는 요네 가지 색깔이 표시된 것의 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막대가 쭉 움직이면 우리가 저 막대를 눈으로 계속 보고 있는데 저 본다는 것이 시공간 도표상에서 무슨 뜻인가 한번 보죠. 저 가로축이 X고 세로축이 T로 표시한 저런 시공간 도표에서 이 막대의 세계선은
이와 같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막대를 본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T1이라는 시각에 저 막대는 어떻게 보일 것이냐 하면 저 시공간 도표에서 T1으로 표시한 저 가로축이 있죠. X축과 나란한 저 선상에 있는 사건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T1 시각의 막대이고 그 다음에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일 겁니다. 시간이 흘러서 T2라는 시간의 막대는 어떻게 되냐 하면 저 시공간 도표에서 T2로 표시한 저 가로선에 있는 사건들을 모아놨을 때 그것이 바로 막대를 이루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T2라는 시간에 우리가 보는 막대가 될 것이죠. 즉, 요점은 시간과 공간을 포함한 저런 시공간 도표에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 중에서 막대에 해당되는 사건이 있고 그 사건 중에서도 동시에 일어난 사건들을 모아놔서 막대로 구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막대가 지나간 자리의 사건들을 모아놓되 동시에 발생한 사건들을 모아놔야지 우리가 막대가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규칙을 따르지 않고 제가 이상한 막대라고 써놓은 저렇게 우리가 사건들을 모아놔서 막대라고 한번 해봅시다. 무슨 얘기냐 하면 빨간색 부분의 막대에 해당되는 사건은 T1이라는 시각의 사건들을 모아놓고 초록색은 T2라는 시간에 발생한 사건들을 모아놓고 그 다음에 앞에 나머지 반 부분은 T3라는 시각에 발생한 사건을 모아놔서 서로 다른 시각의 막대 부분들의 사건들을 모아놓으면 막대가 이상하게 되죠. 중간이 끊겨져 있는. 그래서 마치 과거의 뒷부분과 현재의 일부분, 그 다음에 미래의 일부분 이런 것들을 같이 모아놓고 우리가 막대라고 보고 있지는 않죠. 막대는 어제의 막대는 어제의 막대고 현재의 막대는 현재의 막대고 미래의 막대는 미래의 막대가 될 것입니다. 이거를 서로 혼합해서 사건들을 모아놓고 막대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어떤 물체는 항상 우리가 인식을 할 때 동시에 일어난 사건들로 물체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당연해 보여도 앞으로 우리가 특수상대론적 시공간 혹은 일반상대론적 시공간에 가면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됩니다. 절대적인 시공간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물체를 인식한다는 걸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절대적인 시공간의 거리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공간 도표에서 T1이라는 시각의 공간을 한번 보죠. 그러면 빨간 점으로 두 개의 사건이 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하나의 빨간 점으로 표시를 해서 이 세 사건이 있는데 저 사건들 간의 거리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 바로 주어진 시공간의 거리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T1에 있는 두 사건을 이렇게 P사건과 Q사건으로 표시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인 말로 하면 P지점과 Q지점이 되겠죠.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랬을 때 P지점과 Q지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거리 구조인데 우리가 사건만, 즉 지점만, P지점과 Q지점만 주어지면 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죠.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 두 지점에 있는 경로가 뭐냐, 그것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림처럼 직선으로 이어진 경로가 있을 수도 있고 L'처럼 약간 휘어진 그런 경로가 있을 수도 있고 L'처럼 많이 휘어진 그런 경로로 P지점과 Q지점이 연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상의 두 사건의 거리는 경로가 무언에 따라서 그 거리가 달라집니다. 주어진 경로에 대한 거리값 자체는 저걸 누가 측정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아무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즉, 거리를 측정하는 관측자의 운동 상태와는 무관하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지금 우리가 다루는 절대적인 시공간에서는 저런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특수상대론적인 시공간에 가면 저 성질이 만족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절대적인 시공간 중에서
어떤 특정한 시각에서의 공간, 3차원 공간에서의 거리를 좀 더 명확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차원 공간을 좀 표시했습니다. 저 공간을 우리가 편편한 유클리드 공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떨 때 그러냐 하면 저와 같이 가운데 보면은 빨간색으로 표시한 저 경로가 있습니다. 이쪽에 막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 막대의 가로축의 길이를 델타 X라고 측정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세로축 쪽의 그 길이를 델타 Y라고 측정을 했다고 했을 때 즉 대각선의 길이는 델타 L이라고 하면 이 세 양들의 관계가 여기 식처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따른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공간은 우리가 편편한 유클리드 공간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공간이 편편하지 않고 구면처럼 됐다든가 아니면 말한장처럼 되면 저렇게 델타 X와 델타 Y, 델타 L의 관계가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저런 관계식을 갖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시공간에 뉴턴이 가정했던 공간의 거리 구조는 편편한 유클리드 공간이라는 겁니다. 편편한 유클리드 공간의 또 다른 성질은 저 길이를 재는 좌표 기준계가 달라질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XY 좌표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약간 틀어서 X', Y'이라는 직교 좌표로 한번 저 공간의 사건을 기술해 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듯이 저 막대의 길이는 어느 좌표에서 측정을 하든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성질을 갖게 될 것이에요. 즉, 새로운 좌표계에서 측정한 X방향의 길이 델타 X'하고 Y방향의 길이 델타 Y'은 역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 것처럼 저렇게 똑같은 길이 델타 L을 나타내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실제 사는 공간은 뉴턴이 가정했던 절대 공간은 3차원입니다. X방향의 길이와 Y방향의 길이, 그 다음에 G방향의 길이를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제곱을 하면 그것이 바로 두 지점 사이의 직선 거리, 그거의 제곱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두 사건의 직선으로 있지 않고 곡선으로 있게 되면 저 경로를 따라서 길이가 위에서처럼 델타 X, 델타 Y 이것들의 제곱으로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곡선이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가까이 있는 두 인접한 사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DL로 표시했습니다. DL의 제곱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따라서 아주 X방향의 좌표값, 아주 국소적으로 작은 좌표값, DX의 제곱, DY의 제곱, DZ의 제곱의 합으로 저렇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시각에 발생한 두 사건의 거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시간적 거리라고 얘기하는데 이 그림에서처럼 T1이라는 시각에 발생한 사건 E1과 다른 시각 T2에서 발생한 사건 E2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E1이라는 사건과 E2라는 사건을 잇는 경로가 지금 타우 A, 타우 B, 타우 C 이렇게 서로 다른 경로를 보여줍니다. 직선으로 가는 경로, 가만히 앉아서 가는 경우죠. 타우 A 같은 경우는 어떤 관측자가 왼쪽으로 가서 꾸불꾸불 하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이트로 오는 그런 경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우 C는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와서 이트에 도달하는 그런 관측자의 세계선을 좀 보여주죠. 그러면 이 세 명의 관측자가 각자 같은 회사에서 생산된 시계를 보고 시간이 쟀을 때 과연 그 시간의 흐름이 어떻게 나올까요? 아까 공간적인 거리처럼 경로를 다르게 했을 경우 다른 거리가 나왔죠? 여기도 각각의 시간이 다 다를까요? 아니면 같을까요? 이것에 대한 거리 정보를 주는 게 바로 시간적 거리 구조라는 겁니다. 뉴턴이 생각했던 절대 시공간의 이 시간적 거리에 대한 거리 구조는 경로와 전혀 무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세 가지 경로를 택했을 때 모두 동일한 시간 간격이 나온다는 겁니다. 타우 A는 T2 빼기 T1이고 타우 B도 그렇고 타우 C도 그렇고 동일한 값을 갖는다는 거예요.
T2와 T1을 두 시각의 차이만 중요한 거고 E1하고 E2를 잇는 어떤 경로로 어떤 상태의 운동을 하든 다 동일한 시간 간격이 나온다는 겁니다. 즉 시간 간격은 아까 거리 간격과는 달리 경로와 무관하게 흐름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뉴턴이 생각했던 절대적인 시간이라는 거리 구조입니다. 자, 이번에는 관성계에 대한 개념과 관성계가 서로 상대적인 운동을 하고 있을 때 발생하는 갈릴레오의 상대성 원리라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성계라는 것은 1차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다뤄왔던 절대 시공간에서 정지해 있는 어떤 관측자, O라고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옵저버의 약자인 O로. 저렇게 빨간 관측자가 저 공간에 정지해 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관측자 기술하는 이 공간을 관성계라고 합니다. 어떤 자를 가지고 거리를 잴 것이고 그 다음에 손목에 찬 시계를 가지고 시간의 흐름을 잴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시간과 공간의 계를 관성계라고 합니다. 근데 관성계가 관찰하고 있는 저 물체의 운동, 여기에 까만 점으로 표시했습니다. 세 가지 운동을 지금 표시해 봤는데 우선 빨간 직선으로 표시한 건 뭐냐 하면 저 물체가 이 관성계에 있는 관측자가 측정을 했을 때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왼쪽에 화살표로 표시한 거는 저 경로를 따라서 물체가 움직이는 경우고 오른쪽에 지글지글한 거를 따르면 저 경로를 따라서 물체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세 가지 운동을 좀 예로 보여줬는데 이것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물체의 운동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다양한 물체의 운동 중 굉장히 특별한 운동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보통 자연스러운 운동이라 그러는데 자연스럽기 때문에 영원히 지속합니다. 이 운동 상태를. 또는 외부의 어떤 섭동을 받지 않는, 즉 힘을 받지 않는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질을 갖는 운동은 우리가 답을 알고 있죠. 그냥 정지해 있거나 아니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운동입니다. 저 가운데 빨간색으로 표시한 저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등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속도가 일정하다는 거죠. 속도의 크기만 일정할 뿐만이 아니라 방향도 일정한 겁니다. 원운동은 이런 것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또는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가속도가 0이 되는 운동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관성 운동이라고도 부르죠. 이 관성 운동은 나중에 이제 휘어진 시공간을 할 때 측지선 운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근데 그 측지선 운동이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어떤 주어진 관성계에서의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이 바로 측지선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성계는 절대 시공간에 대해서 정지해 있는 관측자라고 정의를 기본적으로 했고 거기서 가장 특별한 운동이 있는데 그게 관성 운동이고 그거는 등속도 운동이며 다른 말로 측지선 운동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좀 전에 정의했던 관성계에 대해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또 다른 관측자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에서처럼 초록색으로 표시한 건데 O'로 표시했습니다. 이 O'은 빨강색의 관측자 O에 대해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O'이라는 관측자도 똑같은 회사의 제품인 자를 가지고 길이를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은 회사의 시계를 가지고 시간의 흐름을 측정할 것입니다. 그럴 경우 O'도 또 다른 관성계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O가 보는 공간하고 O'이 보는 공간하고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물론 저 공간 자체를 아까 사건의 집합으로 보고 그 사건을 마치 먼지처럼 본다 그러면 O'이 움직이니까 O'이 보면 먼지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바람처럼 그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사실 뉴턴도 이 문제 때문에 절대 공간, 절대 시간이 과연 있는가 하는 문제를 좀 살펴봤습니다. 이 O라는 관측자와 O'이라는 관측자를 구별해 줄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O는 O'이 움직인다고 생각할 것이고 O'의 입장에서는 O가 왼쪽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누가 움직이는지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O와 O'이 보는 사건들, 그것은 과연 절대적으로 정의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인데 이렇게 관성계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뉴턴의 절대적인 시공간에서는 시공간, 이 공간은 절대적인 공간이고 거기에 대해서 정지해 있는 관측자가 있다라면 그 관측자를 관성계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관성계에 대해서 일정한 상대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또 다른 관측자가 있다라면 그 관측자도 O라는 관측자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다 해서 이것들 다 모두 관성계라고 합니다. 즉 관성계는 무한히 많다는 얘기죠. 일정한 속도가 무한히 많을 수 있을 수 있으니까요. 방향도 그렇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많은 관성계에 있는 관측자가 보는 이 공간 혹은 측정하는 이 시간이 동일한 시공간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관성계가 보는 시공간 좌표를 먼저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성계의 아까 빨간 관측자 O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세로선으로 위치가 변하지 않고 시간만 흐릅니다. 그래서 위치값을 x=0로 표시했습니다. 그러면 시간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저렇게 가로선에 있는 사건들이 동시에 발생한 사건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 시간을 t=-1로 일단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간은 이런 식으로 흐르게 될 겁니다.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동시에 발생한 사건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위치는 이 세로선이 상에 있는 사건들이 다 동일한 위치를 갖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세로선은 위치를 x=-1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위치에 시간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세로축을 t축, 시간축이라고 얘기합니다. 세로의 시간값이 다르면 가로축에 그 시간을 갖는 사건들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공간값이 다른 것, 공간의 위치가 다른 것은 가로축에 하나를 잡아서 이걸 x축이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공간 위치값을 갖기 때문에 그거를 공간의 위치를 잘 표시할 수 있죠. 자, 반면에 저 관성계가 아니고 또 다른 관성계,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관성계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관측자가 시간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뉴턴의 절대 시공간에서는 동일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관측자도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볼 것입니다. 그래서 t'이 동일하게 마이너스 1로 부여를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것들이 움직이는 관측자의 관성계에 대해서도 동일한 시각에 발생한 사건들입니다. 이렇게 식으로 시간이 흘러가겠죠. 그 다음에 공간 좌표는 어떻게 될 거냐 하면 공간의 위치는 일단 자기가 가는 세계에서는 원점으로 표시할 거기 때문에 공간상의 원점 x'이 0으로 표시할 것이고 그보다 약간 오른쪽에 있는 이런 선들이 공간상으로 다 동일한 위치를 갖는 그런 사건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관측자의 시공간 좌표 축은 이게 t'이 될 것이고 이게 x'축이 될 것입니다. 요거를 간단히 표시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정지해 있는 관성계에 있는 좌표를 tx로 이렇게 직각으로 표시했다 그러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관성계의 좌표축은 t'x' 해서 시간의 흐름은 동일합니다. 가로축이 발생한 사건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관성계는 서로 구분이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움직이고 있는 저 관측자의 입장에서 자기가 이런 방식으로 좌표축을 만들면 이게 가장 자연스럽겠죠. 즉 가로축이 동시에 일어난 사건들을 모아놓은 것이고 그러면 빨간색의 관측자의 좌표축은 어떻게 될 거냐면 이런 식으로 될 거랍니다. 가로축이 일치하죠. 시간의 흐름이 동일하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좌표계는 관성계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표시될 수 있지만 이 두 관측자가 보는 시공간은 동일한 것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거를 나타내는 게 바로 아까 말한 거리 구조입니다. 즉 서로 다른 관성계에 있는 관측자가 측정한 시간의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dt가 dt'이 같다는 거죠. 프라임은 초록색으로 표시한 관측자가 측정한 시간 간격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공간 거리에 대해서도 공간이 같은 공간이라는 걸 어떻게 표시하냐 하면 일단 빨간색으로 표시된 관성 관측자가 측정한 거리 구조가 어떤 dl이라는 거리가 각 축에 대해서 측정한 dx, dy, dz과의 관계가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저렇게 된다 그러면 저게 편편한 유클리디언 3차원 공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같은 공간이라는 것을 뭐로 보장하냐 하면 임의의 움직임이 있는 다른 관성계에서 봤을 때 그 길이에 대한 측정값이 dl', 즉 dx'의 제곱 더하기 dy'의 제곱 더하기 dz'의 제곱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데 이 값 자체가 변화가 없어서 d
DL 제곱하고 같으면, 즉 길이의 변화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건 같은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뉴턴이 얘기한 절대 시공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즉 거리 구조가 다르다는 겁니다. 즉 뉴턴의 절대 시공간에서는 일반적으로 아무 관측자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두 관측자가 측정한 시간의 흐름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즉 시간의 흐름은 운동 상태에 무관하게 흐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리 구조도 누가 관측하든 간에 편편한 유클리디언 공간이라는 것이죠. 이 거리 구조가 절대 시공간을 우리가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번에는 관성계와 관성계 간의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갈릴레오 변환이라고 하는데, 어떤 시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물리적인 사건을 기술하기 위해서 시간의 흐름을 재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위치의 변화를 계속 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어떤 관성계가 있으면 그 관성계는 t라는 시간과 x, y, g로 표시되는 위치를 계속 측정을 해서 물체의 움직임을 살펴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또 다른 관성계 o'은 자기의 시간 t'과 그 다음에 위치, 거리를 재는 x', y', g'이라는 이런 값들을 재서 위치를 표시하겠죠. 근데 이 둘의 관계는 일단 단순하게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그 관계라고 봅시다. 그러면 그 움직이는 방향이 일정할 것이고 그 방향을 X축으로 표시를 하죠. 그림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저 관성 관측자의 지금 2차원만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가로축을 X축, 그 다음에 세로축을 Y축으로 표시했고 움직이는 방향을 X축으로 표시하자 했으니까 또 다른 관성계 O'은 저 초록색으로 표시했는데 X축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겠죠. 이랬을 때 임의의 사건 저 까만 점으로 표시했습니다. O라는 관성계에 있는 관측자는 위치가 XY 이렇게 표시될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기 있을 때 T를 시간을 잴 것입니다. 즉 TXY 이걸 재겠죠. 마찬가지로 O'라는 관측자는 X'Y'라는 저런 값을 잴 겁니다. 아마도 저기 초록색 관측자가 서 있는 조기를 원점으로 한다 그러면 X'은 밑에 저 화살표를 표시한 조값이 될 겁니다. 그러면 갈릴레오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두 관측값에 대한 관계가 바로 갈릴레오 변환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뉴턴의 절대 시공간에서는 시간의 흐름은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관측자와 상관없이 t'은 t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x하고 x'의 관계를 보면 저 그림에서 x는 뭐냐면 o가 잰 저 위치의 x좌표 값이에요. 그러니까 원점에서부터 맨 밑에 화살표 그 값이 되겠죠. x가 되겠죠. 반면에 x'은 O' 관측자가 잰 저 물체의 위치예요. X'이죠. 그러면 X'이 X보다 좀 작죠? 왜냐하면 O'이라는 관측자가 V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T가 제로일 때 원점이 일치했다 그러면 저 그림에서처럼 그 차이는 속도 라지 V 곱하기 시간 VT가 되겠죠. 따라서 X는 VT 플러스 X'이 될 거고 그러면 X'은 X에다가 VT를 뺀 것이 되겠죠. 저런 관계를 갖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저 위치의 Y좌표 값을 보면 정지에 있는 저 관성계가 잰 Y값이나 세로축을 보면요. 아니면 움직이고 있는 저 관성계가 측정한 Y'값이나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관측자는 X방향으로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y'하고 y값은 동일한 값을 가질 것이고 또 3차원이니까 g'과 g도 동일한 값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갈릴레오 변환이라고 하고 저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저게 갈릴레오 변환의 수식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시공간에서의 속도 합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측자 O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일정한 속도 V로 움직이는 관측자 O'이 저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움직이는 방향을 X축으로 우리가 잡죠. 그러면 오른쪽 위에 어떤 물체가 이동을 하고 있다래요. 이것도 역시 X축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O라는 관측자도 저 물체의 속도를 잴 거고, 그러면 그거를 VO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O'도 저 물체의 속도를 잴 것입니다. 그거를 VO'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럼 VO와 VO'의 관계는 뭐가 되냐? 당연히 O라는 관측자는 저 속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저 물체가 움직인 거리, 델타 X가 뭐가 되냐를 보고 그거의 비율이 바로 속도가 될 겁니다. 그림에서 점선으로 표시한 저 구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할 텐데 그게 이동 거리가 델타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델타 X 나누기 델타 T가 바로 O라는 관측자가 된 저 물체의 속도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O'이라는 관측자가 된 저 물체의 속도는 이동 거리가 델타 X'이 될 것이고 걸린 시간은 델타 T'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델타 T'분의 델타 X'이 O'이 측정한 저 물체의 속도가 되겠죠. 그럼 둘 사이의 관계는 우리가 갈릴레오 변환을 밑에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저런 관계를 가지니까 델타 X와 델타 X'이 어떤 관계를 갖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O라는 관측자가 측정한 속도의 정의식에서 델타 X 대신에 델타 X'과 델타 T'으로 표시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줄처럼 델타 X' 나누기 델타 T' 더하기 상대 속도 V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항은 바로 O'이라는 관측자가 측정한 속도 VO'이 되니까 최종적으로 그 관계는 단순히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관측자가 측정한 속도에다가 상대 속도를 더한 것이 바로 정지에 있는 관측자가 측정한 속도가 된다는 겁니다. 자,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과 같이 가만히 정지에 있는 빨간색 관측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일정한 속도 V로 움직이는 초록색 관측자가 있는데 그 앞에 어떤 야구공이 움직이고 있다고 해요. 그랬을 때 그 초록색 우주선 안에 타고 있는 관측자가 측정한 저 야구공의 속도가 VO'이라 그러면 정지에 있는 여러분이 측정한 야구공의 속도는 단순히 우주선에 있는 관측자가 측정한 속도에다가 우주선의 속도를 더하면 될 거라는 겁니다. 결국 이게 갈릴레오의 속도합 법칙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 상대 속도가 0이 아니면, 즉 둘 다 정지에 있는 관측자가 아니면 두 관측자가 측정한 저 물체의 속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V가 저 식을 가만히 보시면 0일 때만 VO와 VO'이 같지 0이 아니면 둘이 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물체의 속도가 있는데 그 물체의 속도가 측정하는 두 사람이 있을 때 그 속도가 같아지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그 두 관측자가 상대 속도가 있으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절대 시공간에서는 이 성질이 꼭 만족돼야 됩니다. 우리가 근데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앞으로 가면 빛의 속도가 불변이라고 하죠. 관측자에 상관없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는. 이 사실을 절대 시공간에서는 동일한 속도를 갖는 물체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릴레오의 상대성 원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연의 주제가 상대성 이론인데 도대체 상대성이라는 게 뭔가, 상대성 원리라는 게 그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두 관성계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O라는 관성계에 대해서 일정한 속도 V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관성계 O'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뭐냐 하면 반대로 초록색 관성계 O'이 가만히 있고 왼쪽에 있는 저 빨간색 관성계 그 사람이 왼쪽으로 같은 크기의 속도로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의 상황과 오른쪽의 상황이 있는데 둘을 과연 구분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빨간색 입장에서는 오른쪽의 관성계 O'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겠지만 O'의 관점에서는 초록색 관성계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빨간색 관성계 네가 저쪽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냐 반대 방향 이렇게 볼 겁니다. 이 두 주장 중에서 누가 맞는지를 우리가 판가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사람의 주장이 다 맞다는 거예요. 만약에 빨간색 관성계가 어떤 물리법칙을 만들었다 그러면 두 개의 물리법칙은 동일한 형태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이 두 관성계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한 관성계에서 만족하는 어떤 물리법칙이라 그러면 똑같이 다른 관성계에서도 만족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상대성 원리입니다. 다만 갈릴레오의 상대성 원리는 아까 봤던 갈릴레오 변환의 특성에 맞게 이러한 상대성 원리가 표현된 것일 뿐입니다. 좀 전에 기술했던 두 관성계가 봤을 때 물리법칙이 동일한 형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은 갈릴레오 변환이든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로렌츠 변환이든 아니면 일반 상대론이든 똑같은 원리를 만족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이제 상대성 원리예요. 근데 절대 시공간에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두 관성계 간의 관계가 갈릴레오 변환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절대 시공간에서의 상대성 원리는 갈릴레오의 상대성 원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 시공간에서 성립하는 모든 물리법칙은 이런 임의의 두 관성계에서 동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식이 형태가 유지되어야 된다는 건데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보면 F=ma죠. 즉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형태가 어떤 관성계 O가 발견을 했다고 하죠. 그러면 똑같이 운동을 관장하는 법칙을 O'이라는 다른 관성계가 봤을 때 그 법칙의 형태는 다만 갈릴레오 변환에서 시간과 위치가 변환된 것을 그대로 가져간 이런 형태여야 합니다. 그래서 x가 x'으로 되고 시간도 동일하게 이렇게 t'이 같으니까 dt'이 됩니다. 그래서 힘은 변함이 없으니까 저렇게 f'으로 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갈릴레오 변환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동일하니까 dt가 똑같겠죠? 시간의 흐름이. 그 다음에 x라는 좌표 값은 다를 수 있지만 여기 미분에 들어간 dx는 위치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지만 거리는 두 관성계가 똑같죠. 그래서 이런 뉴턴의 제2법칙이 똑같은 형태를 유지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턴의 제2법칙은 갈릴레오 변환에 대해서 형태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고 아까 갈릴레오 변환에 대해서 한번 이걸 그대로 확인해 보면 똑같은 형태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법칙이라는 물리법칙은 두 관성계에 대해서 동일한 형태를 유지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턴의 운동법칙은 절대 시공간에서 갈릴레오의 상대성 원리를 만족한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번 강연에서 얘기한 것을 좀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력과 시공간에 대한 아인슈타인 이전의 개념들을 요약해봤습니다. 절대 시공간의 개념이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시공간 도표라는 개념을 도입했고 세계선과 같은 그런 시공간에 대한 기본 개념을 학습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절대 시공간에서의 관성계를 정의했고 관성계 간의 구분 불가능성 때문에 상대성 원리라는 그런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살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인슈타인은 이전의 시간과 공간은 물체의 존재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무대로서만의 역할을 합니다. 그냥 배경으로서만 역할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될 것입니다. 다음 강연에서는 특수상대성 이론을 강연하게 되는데 광속불변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마이켈슨 몰리 실험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일반적으로 특수상대론적 시공간에서의 거리 구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